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월 1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고요. 자, 이제 둘째 주 경마 일요 경마입니다. 오랜만에 과천이 11개 경주고 부산이 6개 경주, 이제 옛날 경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초중반에 분위기 좋았죠. 적중이 3개가 나왔는데 2개가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아, 근데 이 후반부에 영 승부가 안 돼가지고 이 A급 승부 메인 승부가 1-3착 1-3착 두 번이 딱 삑사리 타더니 맛이 갔어요. 그 다음에 아 진짜 열받게 오늘 한두 개만 좀 더 맞았어도 아주 크게 이기는 하루였는데요. 자, 1경주부터 한방 때려 먹었죠. 10번 마 퀵클리 런 대가리를 놓고 퀵클리 런도 현장에서 배당이 좀 왔다갔다 했어요. 뭔가 가니 안가니 개소스들이 돌아다니면서 10번 막 퀵클리 런 공백 있지만 이상 없다 쌍복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한방에다가 셀이 조졌습니다. 9번 막 우승바람이었죠. 10번 9번 16.2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삼복승도 8번마 은혜드림 갖다 붙여가지고 24.5배가 나왔고 삼쌍승이 74.7배입니다 1경주부터 한구라 담아 먹고 출발을 했어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삼쌍승 1경주에서 조금밖에 못 샀다 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3만원 사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첫 경주에 빨갱이들 뒤로 싹 돌리고 기분 좋게 한방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고 바로 다음 제주 경마였습니다. 주력을 더럽게 갔어요. 주력을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이게 10번마 광해전사 9번마 광해전차가 대가리로 팔릴 때 우리는 3번 백두 창가를 놓고 때렸죠. 야, 그걸 3번 7번 주력에 3번 6번 방어인데 느낌이 6번 이걸 내가 6번하고 7번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7번에다 갖다 때렸더니 6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6번 3번 아무튼 복승식은 11.6배가 들어왔습니다. 뭐 쌍승식은 30대인데 뒤집혀 갖고 별로 의미가 없고 복승식 또 한 번 중배당 11.6배를 때려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A급 2경주에서 달러박스 10번마 웅진 챔프를 놓고 정확하게 때렸는데 와, 이 1-3착이에요. 한 35배인가 나왔는데 10번 6번이 바로 다음 또 메인 승부가 또 1-3착이죠. 아, 1번 질주번을 또 정확하게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1번 4번 3번이 끼면서 고배당이 또 터졌습니다. 이것도 한 20배가 나왔었는데 자 요런 아쉬움이 좀 있다가 4경주에 드디어 또 시원하게 상한가를 한방 지져 먹었습니다. 3번 질주전사였죠. 질주전사 이게 4번마 킹클러시가 대가리 팔렸었는데 3번마 질주전차를 쌍복 대가리 놓고 질주전사 백판짜리였습니다. 백판 11번마 댄스머신 자 우리 김태희 기수 조철한테 두 번 기쁨을 주는 기수입니다. 자 오늘 4경주에서 3번 11번 그래서 복승식만 31.6배가 나왔어요. 조철이 예상을 보낼 때 한 42배 정도 나왔었는데 후반부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31.6배를 한방
주력 한 방으로 때리면서 또 상한가가 한 방 터져 나왔습니다. 야, 근데 나머지에서 좀 한두 개 좀 더 잡아 드렸어야 어깨다 훅까지 한번 빵 놓고 오늘 일요경만 예상을 하는 건데, 후반부에 들어가서 승부가 좀 맞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죄송하고요. 경마가 뭐 애경주 그러고 맞으면은 조철이 예상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냥 배팅이나 하고 말지요. 아무튼 오늘 일요경마도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7, 9, 11 홀수 경주에 홀수 3, 5, 7, 9, 11. 자,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1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요거 달러박스 경주가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두세 개만 갖다 꽂아도 상한가가 그냥 갖다 꽂는데, 자, 오늘 한두 개 좀 더 잡았어야 되는데 못내 아쉽습니다. 자, 이제 1호 경마에서 아쉬운 거 좀 확 풀어버려야죠. 2022년 1월 16일 1호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좀 일찍 입금시켜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10시, 10시 반 사이에 많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이 방송 끝나고 밤에 저녁 때 입금해 놓으시고 푹 주무십시오.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놓고요. 자, 일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일요경마 1월 16일 일요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국산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암말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도 대부분 승부처가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는 아쉽게 1-3착 좀 삑사리가 좀 났었는데, 자, 일요일 경마에서는 1-2-3착으로 좀 갖다가 뽑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드리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3경주인데요 달러박스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다가 1200을 노리고 나온 놈이 한 놈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 3경주도 뭐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별로 없습니다. 1번마 웰빙 챔피언이 요새 뭐 여자 기수들이 방방 날르죠. 김효정이, 그 다음에 부산의 혜선이 잘 들어옵니다. 최은경이. 자, 이거 김효정이가 기승을 했는데 이게 신인 기수 김태희 기수가 탔다가 초반에 좀 물렸어요. 1번 게이트로 들어간 2번 경주 선출전계로 올라올 수 있는 데뷔 2전차 뛰는 1번마 웰빙 챔피언. 자, 거기에 5번마 골드카이저가 직전 경주에 문세영이가 타고서도 따였습니다.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따였는데, 자, 이번에 편성이 좀 후덜덜해가지고 5번마 골드카이저가 버티는 그림도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다가 7번마 라운더펄은 초반에 발주가 좀 늦어서 그렇지 발주만 좀 제대로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추위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7번마 라운더펄도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10번만 넘버원 타깃입니다. 넘버원 타깃. 조금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기에는 초반에 좀 너무 무리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의 4km 감량에. 결국에 직전 경기에는 김태희 기수가 인기 9위 짜리를 끌고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졌던 그런 마필이죠. 분홍색 핑크 복색. 자, 10번 넘버원 타깃 또 W로 분명하고요. 자, 이거 11번마 동행입니다. 자, 요것도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임다빈 기수 태어났는데 요즘 뭐 신인 기수들이 잘 들어오죠. 자, 이 11번마 동행이 오랜 공백이 있다 나왔습니다. 양쪽 앞다리 질병이 좀 있어가지고 푹 쉬다가 공백 이후에 나오는데 재검받는데 선두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 상위권 말들이죠. 외산 마필들하고 청담진이 1군 마필이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게이 마주가 배은정 마주님입니다. 조철하고 우리 안진이원하고 가서 컨텐츠 카페에 가서 컨텐츠 찍은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마주님이라 그랬죠. 조철하고 악역한 관계인데요. 자, 11번마 동행이 내일 승부냐 어쩌냐. 이미 정확하게 조철이 갖고 있죠. 내용을. 자, 13번마 퍼스트로드입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에요. 인기 팔이 팔리고 날라 들어왔었는데, 자, 13번마 퍼스트 로드까지. 자, 1경주,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경주인데, 자, 조철의 대가리는 이미 다리를 반쯤 걸쳐놨다. 자,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3복 3쌍까지 한번 시원하게 노려볼 만한 첫 번째 승부처.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날라갈 테니까요.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5경주. 1300 핸디캡이고요. 요번 경주도 3경주하고 거의 비스꾸레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지금 골드케이가 7번 스마트 전사인데. 제가 요거 저기가 잘못 그려졌네요. 잠깐만요. 요거는 수정을 해야죠. 이게 번호가 골드케이가 아니라 스마트 전사입니다. 스마트 전사죠. 자, 7번마 스마트 전사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영호 기수가 가는 대로 후미권에서 잘 잡고 올라오면서, 자, 이번 경주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요거는 직전 경주에 눈이 아주 펄펄 내렸던 그런 날이죠. 눈이 아주 펄펄 내렸던 한방눈이 그냥 시야를 가리게 쏟아졌던 그런 날인데요. 자, 이거는 이용호 기수가 잘 탔습니다. 그날 최외곽 게이트였었는데
앞에 가는 놈들 싹 보내놓고 후미권에서 힘안배하고요. 선행 가던 놈을 정준이가 계속 앞에 몰아가지고 푸대닥 푸대닥 대고 죽었었는데 이용호 기수가 꼭 잡고 후미권에서 탔더니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경마라는 게 참을 줄 아는 놈이 이것도 이기는 겁니다. 참을 줄 아는 기수 중에 하나가 또 이혁 기수가 있죠. 이혁 기수. 추임마 같은 거는 앞에서 어떤 놈들이 가든 말든 꼭 잡고 가는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7번마 스마트 전사. 자, 이런 마필들은요, 똑같은 전개로 풀리기가 조금 힘들다. 왜 그러냐? 직전 경주에는 이게 인기 바닥이에요. 12위. 인기 12위. 그러니까 어깨에다 힘쭉 빼고, 아이고, 이거 선행도 못간거 그냥 후미권에서 가자. 그러니까 날라오는 겁니다. 자, 요번 경주에도 과연 이용호 기수가 바닥에서 꼭 참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앞으로 좀 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번마 스마트 전사가 또다시 대가리로 들어올 확률은 저는 직전 경주만큼 높지가 않다. 그래서 뭐 잘해야 받치고 가든지 아니면 꺾고 가든지 7번마 스마트 전사 요거 뭐 많이 팔리기만 해라.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노려볼 마필이 이 5번마 골드케이도 직전 경기 인기 8위에서 날라 들어왔죠. 안토니오 기수, 다비드 기수가 탔다가 안토니오가 탔습니다. 안토니오가 탔을 때는 경주를 중간에 좀 포기했었습니다. 1월 9일 날, 9월 18일 날 탔을 때는. 다비드 기수가 잘 타냈는데, 자, 18조에서 안토니오 기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줬고요. 자, 이 6번마 스페셜 스토리가 인기 이것도 12. 요번 경주는요, 전부 바닥에 있던 놈들이 날라와서 배당했던 놈들이 많아요. 재밌는 경주죠. 이것도 인기 12. 아주 똥말로 안 팔렸는데 꾸역꾸역 올라와갖고 대가리 까고 승군을 했습니다. 6번마 스페셜 스토리. 직전 경주에 엄청난 배당이 터졌었죠. 복승식만 해도 419배. 그죠? 삼복승은 아마 만 배당이 넘었을 것 같아요. 송암캐까지. 자, 6번마 스페셜 스토리도, 자, 이번에 승군전인데 52.5. 가벼운 부담 중량으로 붙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10번마 텐베거입니다. 텐베거. 아, 요거 직전 경주에 부산에서 올라왔던 진겸이가 타갖고 완전히 조졌죠. 이 마필은 서두름은 없는 마필이에요. 그냥 꾹 참고, 바닥까지 꾹 참고 있다가, 직선에서 용코나 돌면서 때리고 나와야 되는데, 앞선에서 그냥 갖다 밀어 제끼니까, 풀빵이 돼버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10번마 텐베거.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고. 자, 11번마, 로파이터 조철한테 두부라 또 요거 때려줬던 놈이죠. A급 승부, 메인 승부. 김동수 기수하고 호흡이 맞는 그런 마필인데, 자, 내일은 박으론 기수 아마 앞선 전개로 빨리 붙을 겁니다. 11번마 로파이터. 뭐 선행마가 많긴 많은데 센 놈들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 11번마 로파이터. 거기에 마지막으로 외곽에 13번마 MJ 베스트입니다.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인데요. 자, 이혁 기수. 오늘 몇 경주인가요? 하나 이혁이다운 말머리를 하면서 대가리 한번 까고 들어왔죠. 13번마 MJ 베스트까지.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대가리에 붙여서 배당이 나올 건데. 자, 14마리가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6마리, 7마리 제가 불러드렸죠. 나머지 마필들은 싹 잡아 꺾고, 자, 요번 경주, 5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 맛 스마트 전사가 아닌 스마트 전사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이 딱 걸렸다. 오늘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오경주. 자, 여기서 상한 깜방 들이대는 겁니다. 상한 깜방 들이대는 첫 번째 승부. 자,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7경주입니다. 자, 7경주. 자, 국산 4군의 1200 캔디캣. 지금 3경주, 5경주, 7경주. 전부 고만고만한 이 편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승부처가 오늘 거의 비슷한데, 오늘 7경주 역시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 두 번째. 15배 완짱, 상한 깜방 때리자고 제가 여기다 써놨죠. 15배 완짱. 제가 생각할 때한 1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14마리 풀게이트로 뛰는데, 이거저거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조철이 요 언급하지 않은 마필들은 다 그냥 꺾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몇번몇번몇번 꺾는다고 말씀을 안 드려도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는 마필들은 꺾고 가면 되겠다. 시간이 뭐다 하고 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자, 1번 마 머니 챔프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가 오늘도 1승을 하나 했죠. 우리 조철이 32배짜리 한 방으로 때려먹은 거, 댄스머신. 2착은 몇번 입상을 했어요. 자, 김태희 기수가 그러면 오늘 3승째 한것 같아요. 3승째. 그런데, 자, 1번마 머니 챔프도 직전 경주에 인기 바닥이었죠. 11위.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앞선에 붙여가지고. 자, 요번에 선행마가 2번 에스테이크라는 마필이 좀 빠른 마필이 있어서 혹시 선행을 못 받으면 1번 게이트에서 꽃자리 선입을 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4번마 대천얼짱이라는 마필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죠. 계속 꾸역꾸역 착승권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 4군에 올라와서 유승환이가 배당 내고 한번 9월 달에 들어온 다음에 계속 멀로 기수가 탔고 승환이가 탔고 착승권에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데, 자, 임다빈 기수 감량 이점에 선취입 전개로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시크릿 버스 안토니오 기수인데요. 요즘 안토니오 기수가 조금 예년보다 좀 못하죠. 그래도 뭐 기본이 있는 기수인데 빨리 컨디션 회복해서 화이팅 할 겁니다. 자, 5번마 시크릿 버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이게 10월달 경주에는 선행 가서 꽂았고 그 다음 경주에는 선입으로 꽂았는데요.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얘가 못뛴게 아니라 얘네 둘이 잘 뛰었습니다. 오늘 6번마 롱라인이 마지막 경주인가요? 널널하게 또 대가리 한번 꽂았잖아요. 시크릿 보스. 딴 놈들이 잘뛴 거다. 5번 시크릿 보스 가능권이고요. 자, 배당짜리 하나가 이 10번마 금화 키튼입니다. 금화 키튼. 금화 키튼. 공백 이후에 재검받고 나와가지고 곧바로 갖다 때렸었는데, 곧바로 취입으로 갖다 때렸었는데, 직전에 이영호 기수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이 마필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마필 가는 대로 탔어야 되는데, 결대로 조금 초반에 출발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서두르고 타다 보니까 아예 선행 갈거 아니면
힘한 배를 잘 하고 가야죠. 10번 막 그 막 깊은 이영호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습니다. 자, 그 외에 외곽에 아마 제 생각에 선행은 2여기에 12번 마 바이스로이가 갈 것 같은데요. 코스가 외곽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12번 마 바이스로이 그래도 외곽 2-3번에 붙여가지고 끈끈한 모습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 13번 대산 특급이죠. 용근이. 야, 오늘 용근이가 제가 몇 경주인가요? 승부 한번 봤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완전히 바닥으로 자빠이 때리고 있더라고요. 한경주. 아, 다행히 승부처는 아니었네요. 6경주네. 6경주. 슈퍼 챔피언이었는데 완전히 바닥에다 그냥 깔아 뭉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슈퍼 챔피언입니다. 오늘 용근이가 탔던 거. 요런 거는 기억을 해놨다가 여러분들도 한구라 때려 먹어야 됩니다. 자, 전승규 마방의 슈퍼 챔피언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시고요. 자, 아무튼 13번 마 대산 특급. 예전에 우에다 기수가 이거 좋은 성적 얻었었죠. 우에다가 2연승 때렸고. 아, 우에다 기수 얘기하니까 우에다 기수 예전에 조철의 집에 놀러 와가지고 조철 스타일의 라이브 방송에도 좀 같이 출연을 했었던 그런 기수인데 지금 뭐 싱가포르에 간다 그랬는데 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13번마 대산 특급까지 한 6마리 정도 요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안에 조철의 또 달러박스 한 놈, 대다리가 딱 걸려 있는 한 놈. 자, 오늘 세 경주 연타로 달러박스 대다리 놓고 승부 보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최대 승부처로 제가 볼 때 한 1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방 원틀을 맞거니 15배. 자, 불안한 인기마 빌드를 꺾고 15배 한 방. 조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요 새끼가 요거 대가리 놀라 그러는구나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이 오는 그놈이 대가리입니다. 뭐 돈을 먹은 놈이 몸통이고 아니면 설계한 놈이 몸통이고 요새 대장동 갖고 얘기하듯이 요번 경주 딱 걸린 한 놈 대가리 몸통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자, 조철하고 함께 행운의 럭키 세븐 두 번째 산안가 시원하게 조지러 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후반부 9경주와 11경주인데요. 오늘 3, 5, 7, 9 4개 경주는 같은 맥락의 그런 경주고 11경주는 찍어먹기 경주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승부. 자, 오늘 9경주입니다. 9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자, 요것도 몇 마리 안 됩니다. 12마리 출주인데 자, 요거 9경주 12마리 출주인데요. 국산 3군의 1800 별정 B형입니다. 1800 별정 B형. 자, 혼전 접전 이것도 배당판이 니쿠사꾸로 팔리는데요. 한 놈이 또 바닥바닥 걸려있고 두 놈은 인기마로 많이 팔리는데 또 거꾸로 놈이 있고 이런게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9경주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 한번 살펴보면요. 1번마 에이스 함성입니다. 1번마 에이스 함성. 조금 기복은 좀 있는 마필인데 추입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이게 직직전에 대가리가 들어왔고 그 다음 경주에다 주운대끼리가 팔렸는데
부러지고, 자, 요번에 멀로 기술을 태어났습니다. 자, 요번에 직전 12월 11일 날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죠? 이 스파플래터도 그렇고, 장산바다도 그렇고, 그죠? 자, 이번 경주. 직전에는 디터미네이션이 한방 갖다 때렸죠. 이 디터미네이션도, 요거 단합과 기수죠. 단합과 기수. 단합과 기수가 예전에 집에 갈때 이거 참 좋은 말이다 했던 그런 말인데, 자, 이 10번마 디터미네이션 대가리 칠때 부미노가 들어오는데 이거 완식이가 허우적댔습니다. 자, 같이 만났죠. 또 1번 에이스 함성. 자, 12번 디터미네이션이 요번에 12번으로 가 있고요. 5번 6번 스팟 플래터 얘도 기복이 좀 있어요. 이 대가리 칠 때는 깔끔하게 들어오는데 대가리 치고 부러지고 대가리 치고 부러지고 이런 게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 염장 뒤집어지는 거죠. 지그들 족 걸리는 대로 타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아직은 메이팅에 좀 여유도 있고요. 송재철이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송재철이가 간 한번 봤죠. 3착 들이대면서 조금 추입 타임이 한 타임이 좀 늦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을 봤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서두르면 안 돼요. 멀로 기수 스타일로 후미에 꼭 잡고 있다가 마필 가는 대로 해도 날라와야지. 갖다 또 밀어 제끼면 힘들어지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같이 뛰었던 또 장산바다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뭐 2착으로 입상에 찍혔는데요. 자, 장산바다는 선 출입이 자유롭죠. 선행도 가고, 선입도 되고, 무빙도 되고, 이런 게 경주 전개를 풀어가기가 좋은 마필입니다. 자,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탔고, 자, 그외 마필 중에는, 자, 5번마 이 스테디 챔피언. 대상 경주 사이즈죠. 대상 경주 사이즈. 스팟 플래터도 그렇고, 박으름 기수가 두 번째 이제 타고 있는데, 신영철 기수한테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야, 이 5번마 스테디 챔피언 감량 이점에 박으륜이 손에 들어왔다. 이게 농림부장관배 상당히 센 편성이었죠. 그 전에는 코리안 더비 또센 편성이었습니다. 이제 일반 경주에 나온 5번마 스테디 챔피언 무시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외곽에 11번마 정문 서미트.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직전에 대통령배에 나가서 나름 한번 뛰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상대가 좀 강했습니다. 요번에 뭐 3군 경주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문 서미트. 거기에 디터미네이션 좀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한 6마리 싸움으로 압축을 합니다. 나머지는 또싹 꺾고요. 자, 이번 구경주 역시도 조철이 이런 달라박스 경주가 많은 경우 날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갖고 간다라고 여기 방송에서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달라박스 경주 같은 거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유료로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뭐 일부러 달러박스만 갖다 승부로 잡는 그런 양아치 예상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달러박스가 많은 날은 조금 터지는 경주가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도 달러박스 승부. 자, 조철이 언급한 그런 마필들 중에서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때려 먹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1경주 자 이게 마지막 메인승부죠. 마지막 메인승부 세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안 잡아놨네요.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대 벤츠 한대 때리러 가는 예측권 20장 2군의 1200 단거리 편성입니다. 2군의 1200 단거리 자 요거 찍어먹기 20장 한방 딱 걸렸다 한방 딱 걸렸다 자 요번 경주는 때리고 맞추기 딱 두 방으로 때리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마지막 경주까지 시원하게 먹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때리고 맞추기로 끝내는 찍어먹기 메인승부 마지막 과천 11경기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있죠 1번마 장산크리어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날개를 달았습니다 1번 게이트까지 비록 요번에 승군전을 맞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1번 게이트에 안토니오 기수 4kg 부담 중량 감량에 경주 전개도 뭐 선행 선입 다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는 대가리 놓고 가도 이상 없겠다 자 11경주는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1번마 장산 크리어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막판 미션 크리어 하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6전 4승 2차 간번 3차 간번 연승률 100%에 6전 4승 2차 간번 3차 간번 자 이런 마필은 뭐 효자죠 효자 자 4세 4살짜리인데 올해 이제 4살이기 때문에 아직 돈 벌 날이 창창하게 남았습니다 자 1번마 장상크리어 다시 한번 연승 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자 후차권에 이영호 기수가 잘 끌고 돌아온 3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기리로 팔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기 4위 5위 6위 짭짤한 배당으로 계속 7.8배 88.9배 33.1배 그렇죠? 자 이런 마필들은 객끼리 중대끼리 팔리면 찝찝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번에 2번마 프리맥스가 객끼리 갈까요? 아무튼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2번마 프리맥스 자, 하지만 최근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2번마 프리맥스 챙겨 가셔야 되겠고 자 8번마 위너 브라운입니다 8번마 위너 브라운 최근 두 번 모두 아쉬운 2착입니다 아, 근데 직전 경주는 좀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앞선에 붙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선행을 가려면 아싸라게 선행을 가버렸어야 되는데 선행도 뺏겼고 어중뛴 경주 전개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8번마 위너 브라운 자, 장철 기수로 보필을 바꿔놨어요 자, 플러스 알파가 좀 생겼죠 저게 11번마 블랙 머스크입니다 직전에 프리맥스를 같이 비비다가 결국은 블랙 머스크가 대가리를 쳤죠 네, 프리맥스를 대가리를 결국은 쳤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맞짱을 붙었는데 자 과연 장산 크리어라는 앞에 가는 놈하고 이 2번 11번 1번 2번 11번 중에 어떤 놈 하나는 개작살이 나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딱 보입니다 요거 인기 1 2 3이 믿고 경마하다가는 엿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12번 마 클리너 배피고 두번 모두 끈끈한 모습으로 들어왔죠. 자, 이번에 임다빈이가 8월 달에 한번 입상을 하고, 자,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는데요. 외곽이지만 외곽에 빨리 붙여서 선입전개 가능한 박재우마방의, 자, 요것도 효자마필입니다. 클린업 시리즈. 예전에는 클린업 회피인가요? 클린업 트리오인가요? 하여튼 대통령배까지 먹었던 막강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이제 클린업 시리즈. 어쨌거나 마필들이 한 가닥씩 다 합니다. 12번 마 클린업 회피까지 해서, 자, 1번 마 장산 크리어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아마 마지막 경주, 요거 배당이 야리꾸리하게 아마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놈이 한 4배에서 한 7배 사이, 4배에서 한 7배 사이, 요 정도가 한 방으로, 큰 배당은 아니죠. 큰 배당은 아닌데, 조철이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깔끔하게 끝난다. 아, 그런 거 베팅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공략하기도 좋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요, 1번 마 장산 크리어 놓고 찍어 먹기 한방 때리고 바치기 예측권 20장 딱 걸렸다.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가 1경주, 3경주, 6경주. 자, 부산경마 3개입니다. 오늘 부산경마도 재미가 있는데요. 아유, 조금 더워서 윗도리를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부산 1경주, 3경주, 6경주. 자, 3개 경주 들어갑니다. 아, 윗도리를 좀 두툼한 걸 입었더니 덥네요. 그래서 좀 벗었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 요거 재밌는 경주죠. 또 재밌는 경주입니다. 역시 딸락박 승부인데요. 국산 6군 1000m 별정 A형.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 자, 이번 경주는요, 4번 할리우드 파티하고 11번 뷰티 브라운이 최저 배당으로 갑니다. 4번, 11번. 요거 두 놈이 대끼리 맞냐? 제가 올려놨는데요. 자, 4번 할리우드 파티. 능검에 총알같이 선행력 보여줬고요. 자, 인코스 좋고.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고요. 자, 요것도 또 배은정 마주님 마필입니다. 자, 4번 할리우드 퀸. 곧바로 승부가 갈지 아니면 한 타임 건너갈지, 자, 요것도 궁금한 대목이죠. 배은정 마주님 마필이고요. 다음은 11번 마 뷰티 브라운입니다. 이게 최저 배당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아마 인기 대가리 갈것 같습니다. 직전에 선행 받고 한 바퀴 버텼죠. 선행 받고. 자, 이번에 이게 과연 선행을 가겠느냐. 문제는 4번 마 할리우드 파티죠. 19조에서 최시대 기수 태워놓고 양보할 리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1번 마 대가리로 팔리는 뷰티 브라운이 데뷔전에서 선행 받고 버텼는데, 외곽에서 이거 선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건가? 뭐 경주 기록도 03초 9 딜딜하죠. 자, 송경윤 기수, 최시대 기수 둘이
한놈 보내주고 따라가고 하면 몰라도 이두 놈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은 힘들어 보인다. 자, 요게 승부 포인트입니다. 요게 승부 포인트인데, 가능껏 요 마필을 깰 마필들, 3번 마 원더풀 큐티, 데뷔 이전 모두 좌파이 때려놨던 은경이가 두번 모두 살짝 빼놨던 그런 마필인데요. 쉐입으로 날라올 수 있겠고, 7번 마 KF1. 자,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말부유 마주. 제가 조합 마주라 그랬습니다. 조합 마주가 뭐냐면,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말몇 마리 같이 산 그런 마주들입니다. 자, 그 중에 대장 마주 한 분을 제가 잘 안다 그랬죠. 저는 뭐 모르는 것 같고 안다고 그러고 구라치고 이런 그런 예상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알고 같이 여기 제주도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고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 그대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직전경주에 제가 이거 놓고 이거 한방 A급 승부 한번 가자 그랬는데 방마가 돼버렸죠. 정동철이 타고 그때 뒷담화 얘기인데 이 마주 말구유 조합 마주분의 한 마주 중에 한 분이 저쪽에 놀이터에다가 꽤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김이 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자, 7번 마 KF1 있고요. 해피송송입니다. 9번 마 해피송송. 요새 김혜선이가 배당 맡하고 송송 잘 들어오죠. 자, 이것도 데뷔전 좌파이 해놓은 마필, 이준호 기수, 아, 모준호 기수죠, 모준호 기수. 제주하고 헷갈렸어요. 자, 김혜성 기수의 해피송송. 자, 요런 마필들 중에 딱한 놈, 조철이 노리는 놈. 그 놈이, 자, 요거 둘 중에 한놈 갖다 개박살 내러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놈은 들어옵니다. 둘 중에 한 놈은 들어오겠지만은 두 놈이 손잡고 땡땡 굽기에는 틀렸다. 자, 부산 일경주 조철의 딸라박 승부. 4번 할리우드 파티, 11번 뷰티 브라운. 너희들 대끼리 맞권 한두배 나올 것 같은데요. 두세 배. 너희들 대끼리 맞권은 딱 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일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대끼리 깨트리러 갈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두 개, 부산 삼경주로 들어갑니다. 부산 삼경주. 자, 강축의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 경주입니다. 2번 마 벌마의 스타죠. 2번 마 벌마의 스타. 뭐, 이거는 두 말하면, 두 말하면 입 아픈 2번 마 벌마의 스타. 일단 요거는 부러질 때까지 놓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데뷔 1회 2연승 때렸는데, 페로비치가 두번 모두 때렸는데요. 자, 요번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자, 2번 마 벌마이스타 안쪽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그냥 갖다 꽂는 의심하지 못할 2번 마 벌마이스타는 대가리다. 자, 요번에 메인 승부로 가는데요. 메인 승부로 가는데 2번 벌마를 놓고 찍어먹기 한번 간다 그랬죠. 요번 경주는요,
자, 이 3번마 동투자보입니다. 3번마 동투자보이. 자, 이마필도 2연승 때리고 있죠. 2연승. 벌마에스타도 2연승. 자, 하지만 요번 경주는 확연하게 2번마 벌마에스타를 대가리로 인정을 할 겁니다. 자, 문제는 3번마 동투자보입니다. 벌마에스타도 선행선행. 동투자도 선행선행. 자, 물론 동투자는 그전 경주 두 개에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삼착삼착. 자, 결론은 그겁니다. 대길이 인정하면 대길이 단통이고요. 아니면 꺾고 가는 거죠. 자, 두놈 땡땡으로 갈 건가? 두놈 땡땡 갈 때는 이건 받치기가 없어야 되겠죠. 오리지널 단통, 거기에 삼쌍으로 가야 될 것이고, 찍어 먹기로 가려면 2번, 3번 최저배당은 꺾고 가야 될 거고, 자, 이런 경주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계실 때는 2번, 3번 대끼리 한방 때리려면 딴 놈이 기어 들어올 것 같고, 부러지고, 그러면 대끼리 부러뜨리고, 딴놈 배당으로 가면 대끼리가 그냥 쏠랑 들어올 것 같고. 항상 그렇죠. 내가 막건 사면은 내 막건 말고 딴 놈이 와서 고춧가루 뿌릴 것 같아요. 자, 그 걱정을 요번 제주 3경주 메인 승부에서는 조철이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다른 놈들이 좀 팔리기 때문에 2번, 3번 대끼리 막거니 뭐 점배당 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조철의 메인 승부는요, 2.2배, 2.5배 이런 것도 단통이면 메인 승부가 들어갈 수 있는 예상가가 조철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꺾고 들어가는 것도 메인 승부가 될수 있고, 어떤 게 됐든지 어느 경주든지 단통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항상 남들은 뭐 두세 배짜리 대끼리 단통 먹으면은 야, 그거 뭐 누가 못 맞히냐? 복덕방 할아비도 맞히겠다. 오늘도 아마 대끼리 들어온 게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대끼리 단통은 어려운 겁니다. 자, 요번 부산 3경주 현장 예상에서 조철하고 한번 한배 타고 한방 때려 먹자고요. 이번 벌마에스타는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6경주 메인입니다. 부산 경마는 찍어 먹기 경주로 두 개 메인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마지막 6경주 1등급 2000m 별정 B형. 자, 장거리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 오늘 마지막 경주. 5번마 판타스틱맨입니다. 자, 요 위에다가 제가 판타스틱하게 한방 때리자. 결론은 5번마 판타스틱맨이 대가리라는 얘기입니다. 5번마 판타스틱맨 대가리로 놓고 중요한 거는 플러스 빼판까지라고 써놨죠. 요거 아마 배당판 거의 빼판짜리인데 한 놈이 꾹꾹 자빠이 때려놓은 놈이 있어가지고 자 요런 놈은 삼복 삼창에 걸려도 배당이고 때리고 받쳐도 배당이고요. 자 일단 5번마 판타스틱맨은 대가리다.
이번에 뭐 진격이가 타고 있습니다만은 페로비치 대신 방동석인에서 진겸이한테 한구라 줬다. 진겸이한테 한구라 줬다. 오범마 판타스틱맨 직전에 대통령배 나가가지고 너무 서둘렀어요. 19조 꼭 그 뭐죠? 터치 아 이게 뭐였더라? 터치 스타맨이었나요? 맞아, 터치 스타맨이었나봐요. 둘이 비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터치 스타맨이 뭔 대상 경주에서 들어왔죠. 조철이 그때 터치 스타맨을 놓고 때려가지고 너무 두 놈이 비벼가지고 이 판타스틱맨도 부러졌습니다. 대통령부에서 이놈이 대가리 팔렸던 놈입니다. 대가리 팔렸던 놈. 아, 아쉽더라고요. 자, 신우철 마주님 마필이죠. 5번마 판타스틱맨 신우철 마주님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수건 또 몇 장 이렇게 기념 수건 선물로 주신 분이죠. 조철 스타일에. 그래갖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추첨으로 나눠드렸었는데, 한 2년 됐죠. Save the World 우승 기념으로 수건을 우리한테 주셨던 그런 마주분입니다. 아주 마필도 많이 갖고 계시고, 마필에 대해서 대단히 박식하신 분이에요. 자, 오바마 판타스틱 맨, 이번에 대가리입니다.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와, 딱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1번 그레이트 킹. 선행 받고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는 마필이죠. 선행만 받으면 되는데. 자, 거기에 3번만 무한열정도 직전 경주에 어영부영 타면서 5착으로 올라왔는데, 초반에 좀 열심히 탔으면 괜찮게 보였겠다. 3번 무한열정. 자, 6번마 스피드퓨리가 대상경주 나가서 망신당했던 마필인데, 자, 김재섭인에서, 자, 이런 일반경주 편성에서는 한 칼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마 스피드퓨리고요. 11번 스마트 프린스 2000m 적정거리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취입으로 때리고 날라오는 놈입니다. 11번마 스마트 프린스. 거기에 13번 블루치퍼. 야, 이게 참 아까운 말이죠. 13번 블루치퍼. 이마필이 듀바이에 가서 갔다 와갖고 한번 잘못됐죠. 최병구 마주님 거 블루치퍼. 자, 하지만 아직은 버리기는 좀 아까운 그런 마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4번마 알파킹이지. 항상 기본 능력은 있는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14번 알파킹이지까지. 자, 요거 5번마 판타스틱맨을 대가리로 놓고, 판타스틱맨 대가리로 놓고, 자, 부산 6경주.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갑니다.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찍어 먹기. 시원하겠다. 장안가 갈 테니까, 부산 6경주 요거 자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멋지게 한방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6경주. 5번 판타스틱맨 놓고, 상한가 한방 찍어 먹기. 시원하게 들어가겠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6일 일요경마, 1월 16일 일요경마 과천 부산 총 17개 경주 펼쳐지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 들어갈 승부처 공개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57911, 357911, 부산 13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자 신청하실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조금만 일찍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자, 1월 16일 일회경마, 조철은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